그럼 오하나 목장을 잘 구경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가기 목장 나가기 전에 이 형과 대화해볼게요. 5번 도로로 지나면 잔잔한 물가 언덕, 캡틴 수련의 실현 장소, 실현의 장소야. 그럼 4번 도로를 거쳐서 5번 도로로 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5번 도로로 왔네요. 아저씨는 섬술래를 서포트하는 실현 서포터, 힘을 시험하는 거란다. 우선 5번 도로에 트레이너를 모두 쓰러뜨리고 오렴. 여기 잠시만요. 여기 바람이 부네요. 밑에 보이죠? 막 바람이 그 잔디를 힘차게 불고 가는 그 애니메이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 트레이너랑 일단 다 싸우라고 했으니까 저기 누나랑 먼저 싸워볼게요. 5번 도로 또 많이 탐험해봐야겠네. 5번 도로에 트레이너를 다 싸우라고 하시니까 수련자 도우미가 신기한 포켓몬이다. 버섯처럼 생겼네요. 그러면 자마슈라는 이름이 얘는 무슨 타입 포켓몬이지? 저 지금 체력이 낮네요. 그 뭐냐 그 야오 히트에 포자 때문에 마비가 걸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빨리 목장에 돌아갔다 하겠어요. 그 포켓몬 센터가 근처에 없는데 포켓몬을 PC에 넣다 빼면 자동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레디바 쓰러뜨리고 그 키우미 집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PC에 가서 포켓몬을 넣다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레디바까지 쓰러졌습니다. 조금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몰랐어요. 그 야오히트의 체력이 이렇게 낮을 줄이야. 질퍽이는 기절한 건 알거든요. 아, 그나저나 PC에 갈 거면 제가 포켓몬도 교체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야오히트를 넣었다 빼고 질퍽이도 넣었다 빼고 아무래도 마크타하고 연구스는 안 쓰니까 넣어놓을게요. 잠시만. 포켓몬 배치를 제가 다시 해보기 볼에 데리고 나오고 새로 잡은 그 머드나기 한번 써볼게요. 머드나기 밑에 옮기고 그 다음에 턱지충이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뒤로 PC를 끄고 다시 5번 도로로 올라갈게요. 포켓몬 회복이 다시 다 됐겠죠? 한번 포켓몬 파티를 해볼게요. 갈몸에 회복이 안 되고 뭐 상관없어요. 갈몸에는 별로 쓰는 포켓몬이 아니라서. 그러면 야오히트하고 질퍼기에 회복을 다 해놨고 다시 5번 도로를 왔어요. 오른쪽으로 빠져볼게요. 풀숲이 있지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요테리가 나왔네. 얘는 굳이 싸우지 않을게요. 잡고 싶은 포켓몬도 아니고 경험치도 레벨이 낮아서 조금밖에 안 줄 거니까. 오른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 근데 막혀있는 것 같아요. 흙더미로. 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볼게요. 넘어갈 수 있는지. 단대기 나왔다. 얘는 그냥 지나치고요. 다음에 아이템을 찾았네. 바랜드 안 사마고 그냥 A 버튼 눌렀는데 별의 조각을 발견했어요. 여기 못 넘어가는 것 같아 아직. 여기도 포켓몬 탑승해 가지고 막 리자몽 타고 막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리자몽 타면 하늘 날아다녀서 작은 언덕도 막 넘나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생 두 명이 2대2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질퍼기하고 야오히트가 나올 것 같아요. 쌍둥이네?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요? 각자 푸프린하고 핑복이 나왔어요. 얘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불꽃언니로 푸프린을 공격하고 저는 독언니로 핑복을 공격할게요.
해롱해롱 발이 때문에 상태 이상이 걸렸네요. 다행히 전투 끝나고 없어지는 상태 이상이어서 다행이에요. 막 마비나 독이나 잠듬 같은 경우는 전투가 끝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쉽게 두 마리 포켓몬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까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게요. 5번 도로 높낮이 차가 있는 복잡한 길. 하우가 있네. 그리고 저 앞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캡틴님일까요? 아하, 당했다. 누구죠? 이 새로운 NPC는? 너 진심으로 그러는 거냐? 그래, 진심이야. 포켓몬 승부를 즐기고 있어. 풋. 즐긴다라. 가지님을 승부해서 모두 쏟아붓고 나서 할 말이지. 저 뒤에 포켓몬 센터가 보이네요. 아, 블루오션. 이 사람 무서워. 누굴까요? 블루오션? 누구? 라고 할게요. 오, 경기하고 있는 건가? 나쁘진 않군. 나는 글라디오. 파트너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지금은 스컬단에 고용된 용병이지만, 아, 캡틴이 아니고 스컬단에 무슨 간부 같은 캐릭터인가봐요. 아무 말 말고 우리와 승부해라. 아, 캡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스컬단 포켓몬 너를 훈련하고 있는데 너리 누굴까요? 조금 눈매가 살랍긴 하네. 주배시 나오고요. 첫 번째 포켓몬으로 뭐 얘는 쉽게 이길 수 있겠네요. 다음에 싸운다. 불꽃 언니랑 쓸게요. 예, 제가 레벨이 주배보다 높아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제드 스톤을 헬켓에게 지어줘야겠어요. 꼬렛 PC에 뭐가 있지? 나중에 꺼내야겠네. 아니야, 꼬렛 파티 있네. 바꿀게요. 이 전투 끝나면. 타입. 너를 보내려고 한 타입. 왜 앞에 타입이 놓아? 포켓몬을 교차하지 않을게요. 타입 너리라네. 이게 뭐야? 신기한 포켓몬이다. 이름이 타입하고 너리라는 포켓몬이에요. 예. 타입 널이 뭐냐? 타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왜냐하면 널을 그냥 만약 영어로 번역한다면 NULL이라 해가지고 널은 아무것도 없다, 뭐 비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답이 없는 포켓몬일 수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뭐 부위가 섞였네. 막 헬멧도 쓰고 있고 발이 곤충발이고 꼬리는 막 생선 꼬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포켓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막 누구지? 그 여러 동물 부위가 섞인 뭐라 해야 될까? 그 스핑크스라 할까요? 스핑크스는 아닌데 지금 이름이 생각나면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하여튼 여러 포켓몬 부위가 섞였어요. 승부지기 누가 배운대 이걸? 꼬레시 배우네? 아니 배우진 않을게요. 꼬레 어차피 안 키울 거니까. 가까스로 이겼네요. 턱지충이 벌레 먹음. 실풍기를 바꿔야지. 실풍기 쓸모없는 게 있으니까. 이겼네요. 타임 널이 무슨 포켓몬인지 궁금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화내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강한 녀석과 계속해서 싸우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건가? 강한 녀석? 이라 물어볼게요. 그래, 저 녀석의 포켓몬은 약하지 않아. 포켓몬 승부를 즐기는 녀석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저 녀석은 섬의왕. 그것도 진짜 실력이 한라에게 이기지 못하니까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야? 그것보다도 나 강한 거야? 뭐야, 글라디오도 별거 아니잖아. 조물 헤기가 뒤에서 춤추면서 오네요. 아, 이제 여성 조물 헤기도 왔네요. 누나도 왔네. 어쨌든 떠돌이 근성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근성을 심어주지. 조물 헤기와 전투해야 되는 건가? 그만둬. 앙? 나도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포켓몬을 쓸데없이 상처 입히지 마라. 좋은 포켓몬이다.
일부러 와줬는데 헛고생만 하고 내가 막지만 않았어도 잔잔한 물가 언덕에 있는 주인 포켓몬을 잡을 수 있었다고. 돌아가자 돌아가. 니로우가 우니까 돌아가자. 니로가 운다는 소리는 까마귀가 운다는 소리인데, 까마귀가 운다는 의미는 보통 옛날에는 그 행운이 안 좋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운이 안 좋으니까 일단 빠지자는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글라디오더, 보스의 마음이 들었다지만 고용된 용병이라고 정신이 정식 스컬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 아직 정식 스컬단이 아니에요? 그럼 어정쩡한 애네. 얘는 어쨌든 이렇게 전투를 마쳤고요. 보도션 고마워. 야오이츠도 고마워. 수고했어. 휴, 잔잔한 물가 언덕에 시련에 도전하려면 포켓몬을 단련해야지. 블러션 좋은 거 줄 테니까 파이팅이야. 아, 또 기러기 조각 주네요. 저번에도 줬는데. 그러면 저 여기 다음은 시련의 장소 잔잔한 물가 언덕으로 레츠로라고 하네. 레츠고가 아니고 레츠로네. 아, 얘 트레이너일까요? 이 앞으로 가면 포켓몬 센터가 있어. 그 앞은 시련의 장소 잔잔한 물가 언덕이야. 근데 여기 아이템이 숨어있을 거야. 에이 연타! 없네.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안에서 포켓몬이 튀어나왔는데 누굴까요? 오기지기가 또 나왔네. 얘는 쓰러트려버려야지. 안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다? 아, 도망갔네요. 도망가도 열매를 얻을 수는 있겠죠? 꼭 얘를 쓰러뜨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포켓몬을 바꿔가지고 오기지게를 쓰러뜨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 에스퍼 타입하고 비행 타입이 없어가지고 누군 해볼까? 어드나기 한번 써봐야지. 강 타입이 격투 타입에 원래 약했나? 판별인가? 안 째려보기네요. 얘 무슨 기술을 알고 있을까요? 흙놀이, 일구기, 땅구르기. 땅구르기 써봐야지. 그 다음에 그냥 궁극에서 일구기 써볼게요, 다음으로. 오,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일구기. 아, 효과가 없다네. 나중 일구기가 나중에 무슨 기술인지 읽어봐야겠어요. 처음 보는 기술인 것 같은데. 오기지게를 이렇게 쓰러뜨렸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매 3개 줍고. 아무래도 저기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신데 열매 주르면 바로 전투에 참전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 가니까 바로 전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 파라스가 나오네요. 파라스는 제가 불꽃 엄니로 때리겠습니다. 자, 파라스가 쓰러졌고요. 다음으로는 누가 나올까요? 페이검. 페이검은 그 벌레 포켓몬이죠. 2세 대커미 초록색. 얘도 불꽃 엄니 한방 하면 쓰러지겠네. 얘 아리아도스로 지나가는 포켓몬인데. 자, 페이검까지 쓰러뜨리고 여기 할아버지를 이겼습니다. 포켓몬 센터 가서 포켓몬을 회복해 줘야겠어. 지금 당장 저기 깃발 있는 데는 아직 들어가진 말고요. 깃발 있는 데는 아무래도 다음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일단 5번 돌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다 이기는 게 목표라서요. 예, 누굴까?
잔잔한 물가 언덕에 딱 맞는 달콤화를 데리고 있는데 괜찮다면 여기 요테리하고 교환하자. 아, 요테리 아까 잡아놓을걸. 교환하는 그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잔잔한 물가 언덕에 있는 건 물타입 포켓몬뿐 풀타입 포켓몬이나 기술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물타입 포켓몬에게 대비할 그 포켓몬을 잡아야겠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부탁 있어요. 좋아요, 부탁을 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포켓몬의 수질에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잔잔한 물가 언덕을 조사 중이에요. 빈티나, 오 빈티나, 그 레어한 포켓몬이죠. 밀러틱으로 지나는 3세대 포켓몬 빈티나라는 포켓몬이 서식하는지 궁금한데 낚시가 속도라도 좋은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낚시, 낡은 낚시 때주나? 잔잔한 물가 언덕에 빈티나를 잡아주지 않겠어요? 볼품없는 외모라서 만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빈티나를 잡으면 도감의 데이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대로 사례할 테니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는데, 빈티나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낚싯대 줬나? 아, 너 말고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줄 수도 있어요. 주인 포켓몬 녀석들은 방어 경고에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게다. 낚싯대 말고 크리티컬 커터를 줬네요. 아쉽게도 크리티컬 사용하면 공격이 급소에 맞기 쉽게 된다. 이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도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5번 도로를 더 보겠습니다. 얘도 2데이 트레이너네. 2데이 트레이너가 2데이 전투네요. 회복했으니까 야오 히트하고 지퍼기가 잘 싸워줄 수 있을 거예요. 수리둥보하고 제 이름을 까먹었네. 그 둘 다 5세대 포켓몬인데 이름이 뭐였지? 아, 벌차이네요. 그렇다면 불꽃엄니 수리둥보, 그 다음에 벌차이는 악타입 포켓몬이니까 독엄니를 쓸게요. 뭐 물기 쓰면 효과가 그 부족할 거예요. 얘네 둘이 저의 질퍼기를 집중해서 공격해요. 한 마리 포켓몬, 아 나도 집중해서 공격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공격하는 것보다. 그럼 수리둥보에게 불꽃엄니, 아 근데 수리둥보 불꽃엄니 한 대 맞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수리둥보에게 전부 다 공격할게요. 제가 수리둥보 쓸어주고 불꽃엄니는 그럼 벌차이에게 자동으로 써지게 되겠네요. 정화사과 배울까? 흔한개랑 바꿔야지. 그 다음에 쪼아대기 공격을 하고요. 벌차이가 다시 한번 조검리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공격해야지. 그래서 두 명의 트레이너를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번으로, 여기 팻말이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 나눈 게시판. 동굴인 동굴 탈출 로프를 쓰면 동굴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동굴 탈출 로프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이번에는 캐터피가 나왔고요. 도망갈게요. 그리고 포켓몬 나오지 마. 또 나왔네. 포켓몬 나오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뭐야? 짜랑랑? 얘 새로운 포켓몬이네. 잡아볼게요. 제가 새로운 포켓몬이면 모두 다 잡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풀타입 포켓몬인가 보네. 실수로 쓰러뜨렸어요. 풀타입 포켓몬인지 모르고.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작아지기? 있게 한다. 단단해지기를 써가지고 방어력을 올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작아지기를, 아무래도 작아지기가 낫겠죠? 작아지기는 공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 단단해지기를 하면 공격을 받잖아요.
이거는 아직 올라갈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저기 미니맵 왼쪽 위에 보니까 막 화산이 있네요. 그러면 트레이너 다 이겼는지 확인하러 이 도우미 아저씨에게 가볼게요. 아, 뭐 아직 트레이너가 몇 명 남아있나 봅니다. 도우미 그 시련 서포터 아저씨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5번 도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잠시만요. 여기 벌레 회피 스프레이 몇 개 사갈게요.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동굴 탈출 로프도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사갈게요. 동굴 탈출 로프 더 비싸졌네. 천 원이니까. 그러면 5번 도로에서 탐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시련을 해보러 어디였지? 그 절벽이었던가? 하여튼 거기로 가볼게요.